있죠. 네, 포인트 안무 이야기 좀 해주세요. 포인트 안무. 네.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는 금토일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추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제가 멤버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제가 추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. 제가 생각했던 거를 한 분 한 분 대답할 때마다 다 해가지고 했는데 딱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요. 그 내기의 캔디라고. 네. 그거 너무 재밌어요. 네. 제가 지금 연애 소표가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좀 네. 설레이고 좀 두근두근 거리는 거를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내기의 캔디 같은 거. 근데 그거 목소리 예뻐야 돼요. 네. 내기의 캔디 같은 거. 음악 프로 같은 거,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.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슈가맨 그 프로도 되게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나 걸스피릿도 뭐 시즌2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것도 나가보고 싶고 네. 음악적으로 네, 유일한 스케줄도 네. 나가보고 싶고 불의 명곡이라든가 네, 네. 불의 명곡도 나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.